오늘의 메뉴는 요거는 돼지인데 오겹살, 삼겹살, 오겹살을 이용해서 오겹살 두부 김치찌개를 끓인 거고요. 또요 김치찌개에는 또요 조합이잖아요. 이 완숙의 소세지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겹살, 한돈 오겹살이옵시다. 곰삭은 김치에다가 새우젓갈을 넣고 끓였거든요. 좀 개운하고 맛있다. 칼칼하고. 저 입맛이 살아 돌아가가지고 큰일 났어요. 밥이 너무 맛있어. 김치찌개 진짜 맛. 내가 그렇지만 정말 맛있다. 배고파서 살것 같아요. 김치가 연하고 너무 맛있어. 와. 이거는 멀쩡하네.
일부러 좀 얇은 거 두툼하게 말고 얇고 길게 썰었는데 오겹살은 껍데기가 있잖아요. 이 정도 두께, 이 정도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, 식감이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었나? 진짜 맛있다. 마지막은 또 비벼줘야죠. 이게 사람들이 이런 밥을 보고 뭐 개밥 같다 막 그러는데, 야 개들은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다. 개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와, 살 것 같아. 진짜 최고다. 마지막에 김치찌개 비빔밥. 피날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